안녕하세요. 유빌레트 TV. 오늘도 유빌레트 41집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김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유빌레트 41집의 두 번째 수록이 되어 있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최정현 작곡가의 곡으로 약간의 음악 이론을 배워볼까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악보에 여호와는 나의 빛 돼 있고 나타낸 말, 빠르긴 말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란디오소 그러면은 조금 더 웅장하고 그랜드한 느낌을 줘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와 분위기를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악의 구조를 약간 살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을 볼 건데 형식을 살펴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곡가의 작곡 의도 분석할 때 보면 이제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반복이 되는지, 곡이 조성이 바뀌는지, 빠르기가 바뀌는지 여러 가지들을 이 형식을 나누어 봄으로써 빠르게 캐치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여호와는 나의 빛도 반복되는 구조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들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점에서 지휘자님들의 약간의 이득을 보실 수 있냐면 연습 시간을 줄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연습들을 리허설을 먼저 이렇게 하실 때 시간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형식을 분석하다 보면은 어디서 강조를 해야 되는지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네 마디 네 마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갑자기 여덟 마디 긴 프레이즈로 갈 수도 있고요. 두 마디 두 마디 짧게 가다가 세 마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구조에서 왜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보실 수 있고 앞에 반복이 되는 부분에서 앞이랑 똑같지 않고 약간의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작곡가의 숨은 의도가 있을 거예요. 화성이나 멜로디나 다이나믹이나 여러 가지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보일 텐데 오늘 그것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곡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빛 악보를 보시면 9마디에서 멜로디가 나와요. 멜로디는 나오는데 이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계속 유니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9마디에서 시작된 유니즌은 21마디에 이르러서 각각의 파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유니즌의 선율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낮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정현 작곡가가 아무래도 대형 오케스트라를 편곡을 많이 하는 작곡가다 보니까 여기서 금관악기를 사용한 것 같아요. 금관악기의 소리를 사용하는 듯한 느낌으로 노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기까지를 첫 번째 프레이즈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칠판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 여기를 보면은 처음에 8마디가 주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기서 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빛, 여기서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부분들이 두 마디씩 반복이 되고 있고 앞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9원까지가 4마디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마디는 4마디 더하기 4마디가 되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나중에 이게 변형이 되면서 최정현 작곡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8마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몇 마디부터 몇 마디까지냐면 9마디부터 16마디까지 8마디가 8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섹션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마디부터 갑니다. 그럼 저희가 예상컨대 어떻게 17마디부터 몇 마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8마디를 한번 세볼게요. 7, 8, 9, 10, 1, 2, 3, 4, 24마디까지가 가야지 앞이랑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는 악절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8마디일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이 8마디가 이루어지지 않고 9마디로 된 프레이즈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5마디까지 가게 됩니다. 악보를 한번 보시면
4마디 하리오에서 끝나지 않고 하리오가 한 마디가 연장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정현 작곡가는 한 마디를 연장하면서 섹션을 나누어 버리는 놀라운 기법을 보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주부터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한 형태의 금관악기의 합주로 이루어지는 삼관편성의 오케스트라 같은 곡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굉장히 낮은 음역의 주제들은 금관악기의 호른과 트럼본이 마치 하나의 유니즌을 이루면서 거대한 선율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진행을 연상케 합니다. 이 진행이 이 25마디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주부터 25마디까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쭉 가는데, 26마디 드디어 B 섹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26마디에서는 포르테의 느낌이 아니라 메조 피아노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확신의 근거를 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전환을 하는 데서 이렇게 마디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디 수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때 모티브라는 걸 배워보셨을 겁니다. 두 마디라는 걸. 두 마디의 모티브, 어떤 동기가 된다. 뭘 유도해서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걸 우리가 아, 나에게 큰 자극이 됐어, 동기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티베이션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두 마디의 모티브가 보통은 네 마디의 악구를 형성하고요. 이네 마디짜리 악구가 하나, 두 개. 이루어져서 여덟 마디가 되면 하나의 악절이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두 마디짜리 동기가 더해져서 이게 뭐다? 악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안 해보셨고 중학교 때 해보셨을 스몰 A라고 표기를 해볼 텐데, 그러면 뒤에 나오는 구는 후행 악구라 그래서 역시 두 마디 더하기 두 마디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네 마디가 굉장히 비슷하게 일어나면 유사 악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다르게 차별화를 돼서 나오면은 이게 대조 악구를 이룬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네 마디짜리를 두 개를 더해서 우리가 큰 악절 A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유사악구일 경우에는 B라고 표기 안 하고 A'이라고 표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A'이든 AB든 보통의 8마디가 하나의 악절을 이루는 게 기본이고, 우리 성가에서 많이 보면 이 8마디짜리 단위로 이루어지는 악절들이 이어지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악절에서는 뒤가 확장, 익스텐션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나면서 B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휘자님들께서 이거를 성가대원들한테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24, 25마디의 음악적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고민은 약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곡가가 여기서 힌트를 주기에는 피아노 반주부에 디미뉴엔도 기호를 붙이면서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전체 25마디까지 이를 때까지는 여기가 A 섹션은 느낌이 폴테로 블러라였으면 이제 B 섹션은 작아지는데, 그거를 여기에 마디에서 확한 번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요자라는 음절을 두 마디에 거쳐서 디미뉴엔도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B 섹션은 굉장히 간단하게 갑니다. 여기까지의 음악을 살짝 엿보고 가겠습니다.
들어보셨으니까 아셨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시죠. 자, 그럼 B 부분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마찬가지로 두 마디씩 단위의 음악이 이어집니다. 근데 마치 묻고 답하고 하는 것처럼 대화하듯이 남성과 여성의 유니즌이 원수가 날 대적해도 이렇게 남성이 얘기하면 여성은 내가 두렵지 않네?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네 마디가 이루어졌죠. 메조 피아노로 남성이 한 번, 여성이 한 번, 그래서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한 다음에는 다시 군대가 날 대적해도 내가 두렵지 않도다 하면서 메조 포르테로 다이나믹이 바뀌고 크레센도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알 수 있다시피 두 마디, 세 마디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악보를 한번 보실까요? 29마디의 군대가, 여기서 군대는 못 갖춘 마디니까 생략을 하고 마디수를 치지 않는다고 보고, 30, 31의 남성의 유닛은, 그 다음에 32부터 35의 마디가 내가 두렵지 않도다라는 4성부 합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니즌의 메조 피아노에서 출발해서 메조 폴테의 유니즌 다시 4성부의 구조가 되고 크레센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35마디의 폴테 부분으로 이어질 때 이 크레센도의 기능을 어떤 거에서 도와주고 있냐면 이 한마디 늘어난 36마디의 익스텐션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마디의 변형이 일어났던 것에서는 디미뉴엔도가 일어났다면 여기서는 크레센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정말 빵빵빵 하면서 금관악기 가득 나오는 삼관 편성의 오케스트라를 연상시키시는 음악을 보시면 됩니다. 전주에서 이미 보여줬던 화성 진행이 여기서 다시 한번 깔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나의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할 이 모든 하고 싶은 시편 기자의 가사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열거법이라고 우리가 배우죠. 열거법이라고 배우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그래서 내가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근거들을 대면서 50마디까지 진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작곡가가 두 마디, 두 마디, 두 마디의 모든 것으로 깔끔한 구조를 이뤄내서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1마디부터 54마디까지의 간주를 거친 다음에 제일 첫 부분에 나왔던 유니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62, 63에서는 한마디의 마디를 늘리게 되면서 이번에는 포르티시모까지의 크레센도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정현 작곡가가 두 마디 두 마디로 이루어지는 기본의 동기에서 악구, 악절로 가는 그런 음악 구조에서 각각 사용된 세 번의 마디 확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익스텐션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거기에서는 한 번은 디미뉴엔도, 두 번은 크레센도를 이끌어내는 다이나믹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작곡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크레센도 이후에 64마디부터는 폴티시모로 1절에서 나왔던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를 다시 한번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두 마디 두 마디 깔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80마디부터 여호와는 나의 빛 이런 부분은 앞에 있던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돼서 곡을 주제 작업 여러 가지 발전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겠는데 곡을 확장시키고 늘려나간 것이 아니라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가사를 이 곡의 특징답게 그랜드한 마무리를 지으면서 코다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다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작곡가가 곡의 분위기나 곡의 주제나 가장 표현하고 싶은 그 이미지, 뉘앙스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자 해요. 고전 시대의 작곡가들은 이것을 단순히 음형이나 주제의 발전 이런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소나타 형식에서 가장 중요했던 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타닉과 도미넌트 1도, 5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코다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최정현 작곡가는 이 모든 것을
합친 주제도 활용하고 곡의 분위기도 나타내고 조성감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강한 1도 5도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지루하고 약간 왜 이런 걸 배워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는 동기 악구 악절을 오늘은 다루어 보았는데요. 두 마디씩이 아닌 연장된 부분에서 작곡가의 의도를 여러분이 캐치하셨다면 이 찬양을 들으실 즈음에는 여기서는 성가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연장된 마디에서 우리가 조금 더 표현을 해보자, 크레센도를 해보자, 디미뉴엔도를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조금 더 좋은 찬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미없으셨다고 하시면 안 돼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더 좋은 찬양을 위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